오, 근데 잘하는 것 같더라고. 밟았어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평소에 좀 잘 즐겨하는 요리가 있어요? 저희 맨날 다이어트 해야 돼서 한참 도깨비 활동했을 때 네. 샐러드 맨날 만들었어요. 샐러드 네. 그 예쁘게 그 드레싱만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요, 그냥 막 약간 디테일이 좀 막 많아요. 디테일이 좀 많죠. CSE는 숙소 생활 하나요? 네. 평소에 그럼 누가 요리 제일 잘해요? 자주 해줘요, 멤버들. 예은이가 잘해요.
언니가 자주 네. 예은이가 네. 자주 해주. 또 승희 언니도 자주 하고 있고. 그래? 좀 해주세요. 승희 씨 모르는 얘기인 것 같은데. 아, 저도 모르게 해주나 봐요. 아니 승희 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뭐예요? 치킨이요. 치킨이래. 치킨을 해줬어요 집에서? 아, 진짜 오븐? 오븐? 아, 잘하네. 지금이 저보다 낫네. 아니 시혜 씨는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는데 드림 콘서트에 또 참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. 감회가 좀 새로웠겠어요. 저희가 그때 두 번째, 아 세 번째였나요? 네, 맞아요. 한 네 번째였는데요. 아, 꽤나 많이 나갔네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같은 무대였어요. 드림 콘서트가 두 번째, 그러니까 같은 장소? 같은 장소에 해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이제 관객분들도 잘 보였고 각각 이제 조금 한번 했던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전보다는 여유있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네요. 네. 확실히 한번 해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죠. 긴장이 좀 덜해지죠. 네. 무대 경험이 많은 CNC다 보니까 오늘 행사장 분위기 싹 보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. 오늘 분위기 어때요? 아, 아주 좋습니다. 뜨겁습니다. 뜨겁죠? 여기까지 전해져요. 주룩주룩 지금 다 부채질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.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고 열기가 마음이 마음이 뜨거워요. 우리 친구들이 다른 행사장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게 좀 자선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려고 노력하는 네. 친구들이에요.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걸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걸음 네. 걷고 싶습니다. 시혜 씨는 일단 외모가 좀 여러분들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볼게요. 네, 저희가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기대 많이 됐죠? 네. 다음 곡 청해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곡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? 네,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발라드 곡 첫사랑과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도깨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좋아하시나 봐요? 그럼요. 아, 네. 찬란한 도깨비. 네. 그럼 찬란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? 오, 네. 언제쯤 날 알지?
도깨비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람도네요. 시원하게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신발끈. 고마워요. 안 더워요? 안 더워요? 덥죠? 우리 그럼 마지막 곡이니까 이제 더운 만큼 더 덥게. 더, 우리 더 덥게 해봐요. 우리 더 덥게. 네, 갈게요. 한 곡 더! 한 곡 더! 저희가 또 다음을
또 불러주시면. 네,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 더 많은 곡과 좋은 곡들을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. 아쉽죠? 소리가 작아서 그래. 한 곡, 고! 그러면 짧게 한 소절만. 짧게 한 소절만 할까요, 그러면? 뭐 할까요? 뭐가 좋을까요? 와, 좋은 노래들이 참 많죠. 네, 라이어? 라이어라요? 오, 아시나요? 라이어 감사합니다. 어, 그럼 라이어 한 소절 들려드릴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그렇게. 네? 네? 마이크 간다. 네. 네,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, 약간 네. 내려갔다가. 감사합니다. 그런 경우가. 안녕. 내려갔다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볼 CNC. 응? 네, 티브로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대한정치자사 경기도지사가 주최하고 티브로드가 함께하는 희망 나눔 1m 이런 자선 걷기 함께하고 있는데 재밌죠 여러분? 이렇게 연예인들이 뭐 CLC같이 걸그룹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공연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 장소도 좋고 조금 덥긴 하지만 이렇게 연예인분들까지 땀 흘리면서 멋진 무대 보여주시니까 진짜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. CLC 잘하죠? 도깨비 잘 될 것 같죠? 그러니까 한 번 더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? 그럼 CLC도 여기 무대 위에서 정말로 우리 가만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 멋진 댄스를 보여주려면 얼마나 덥겠어요? 보답하는 의미로 큰 박수와 소리로 CLC에 나와라 해보도록 할게요. 나오나 안 나오나 대신 큰 소리로 소리 커야지만 나올 수 있어.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한 번 더 둘, 셋! 무대로 모실게요. 박수 주세요. 저희가 또 이렇게 뜨거운 열을. 뭐라고요? 저희가, 근데 저희가 예고 없이, 진짜 준비 없이 앵콜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. 오, 진짜. 네. 보통 원래 보통 앵콜도 준비해오거든요. 보통 이거 있잖아요. 우리가 내려와서 앵콜 네, 하는 그러면은...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한 건데 예상치도 못하게 하게 돼서 아니야를 들려드릴 거예요. 네. 예, 끝이. 아니야. 어머. 감사합니다. 귀엽네. 죄송합니다. 빠른 사과.
목소리 날 잡아도 네가 난이 아니야. 잠시 그 말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. 너의 그 말 내가만 받으면 어땠어. 지금은 아직은 예정에도 없었던 앵콜곡까지 이 더운데 들려주셨어요. CNC 큰 박수로 보내드릴게요. 아 역시 저도 팬이 될 것 같네요. 네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. 팀로드 힐링 콘서트. 아우, 날씨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응 너무 좋으니까 우리 또 가수분들이 한 곡씩 더